안녕. 책을 소개를 하기 전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너네 영화 보는 거 좋아하지? 최근에 영화 본 사람? 최근에 굉장히 유행하는 영화가 하나가 있잖아. 이 포스터 뭔지 알겠어? 이 포스터는 너네가 잘 알다시피 최근 유행하고 있는 영화 사도 포스터야. 사도라는 영화는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잖아. 너네가 다 알고 있듯이 사도세자는 영조의 아들이고 왕이 되어보지 못하고 뒤주에 갇혀서 죽었어. 그래서 그 아들이 정조가 왕위에 오르게 된 거고. 너네가 사도를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잘생긴 유아인이 사도세자 역을 맡아서 했잖아. 그래서 원래는 잘 모르다가 이번에 사도세자를 알게 됐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오늘 소개해줄 책은 이 사도세자하고 굉장히 많이 관련된 책이야. 그 책이 뭐냐면 이거거든. 이게 내가 읽는 책은 시리즈로 나온 거라서 굳이 이 책으로 볼 필요는 없고,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 가면은 한 줄로 치면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올 거야. 그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읽어도 상관이 없어. 이한 줄로이 뭐냐면, 사도세자의 부인? 그러니까, 실제 영화에서는 문근영이 맡았던 역할 있잖아. 빈궁. 뭐지? 사도세자가 왕이 되지 못했으니까 중전은 되지 못했고 빈궁으로 남았잖아. 그 문근영, 그러니까 그 사도세자의 부인 혜경궁 홍씨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거든. 이 한중록이 굉장한 게 뭐냐면, 혜경궁 홍씨가 이 궁궐에 입궁하면서 그 사도세자의 아내가 되고, 그래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세세하게 다 기록을 해놓고 있어. 물론 혜경궁 홍씨의 관점에서 바라본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하고 얼마나 일치할지는 우리도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역사적 가치는 있다고 할수 있는 거지. 사실 사도를 보면 혜경궁 씨가 굉장히 비정하게 나오잖아. 사도세자가 영조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실을 일러바친 것도 혜경궁 홍씨고, 정조만 보호하고 싶어 하고 사도세자는 굉장히 멀리 하는 것처럼 나오잖아. 근데 사실 이 책을 읽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걸알수 있어. 혜경궁 홍씨도 사도세자를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고, 사도세자가 변해가는 과정, 이런 거를 다이 책에 그려놓고 있거든. 그래서 사도를 봤다면 사도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이 책을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조선시대라는 게 사실 우리한텐 가늠하기 힘들잖아. 왜냐면 우린 현대사회에 살고 있고, 조선이라는 거는 한참 전에 있었던 과거니까. 우리하고 풍습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으니까.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사실 궁중이라는 곳은 우리가 왕과 왕비가 있다? 조금 더 화려한 환복을 입는다라는 거 말고는 잘 아는 게 없어. 근데 여기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세자비 간택이라든지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이나 궁중 속 모습들을 알수 있거든. 사실상 세자가 된다는 게, 빈궁이 된다는 게, 왕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도 알수 있고, 궁중의 풍습이나 이런 것도 알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이런 역사책을 읽는 것이 힘들다면, 사도 같은 영화를 먼저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대조도 해보고 비교도 해보고, 이 인물 속에 너희가 봤던 문근영이나 유아인이나 송강호를 직접 대입해서 읽어보는 것도 아마 괜찮을 거야. 그래서 나는 최근에 사도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으니까 그거하고 관련을 해서 이 책을 추천해보고 싶었고, 이런 거에 관심이 생긴다면 실제로도 나온 영화들하고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 뭐 광해도 광해군에 대한 책도 많고, 세종대왕이라면 세종대왕에 관한 책도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 사극 영화를 보고 책을 찾아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야.
그러면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너네가 한 번쯤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